예, 오늘은 엉성한 사람들의 예배가 그립다. 엉성한 사람들의 예배가 그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은 성막에 대한 자세한 묘사입니다. 이게 자세하다 못해 사람에 따라서는 복잡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읽기 힘든 본문이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지루하고 복잡해 보이는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죠. 성막에 관한 내용이 13장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성막에 관한 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오경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50장이 성막에 관해서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 길고 지루하다. 이것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읽겠다라고만 마음 먹으면 지루하고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성막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긴 내용이 이보다 더 친절하거나 감사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오대산 같은 데를 등산을 간다고 해봅시다. 진짜 등산을 가는 사람일수록 그 등산로를 자세히 묘사하면 묘사할수록 고맙죠.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표지판을 따라가야 되고 어떤 바위를 돌아야 내가 원하는 길로 간다. 만약에 내가 4시간 코스를 간다 그러면 4시간 코스에 맞는 정확한 지도와 안내문, 또 7시간을 간다 그러면 7시간에 맞는 정확한 지도와 안내문,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지요. 순종하고 그 길을 행하려는 사람에게는 자세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등산 안 가고 그냥 화보로만 쭉 보고자 하는 사람은 오대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묘사된 게 필요가 없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그냥 그림 몇장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소백상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 자세한 묘사가 지루한 것이 될수 있지만 진짜 순종하는 내용으로 성경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친절함이 되고 유익함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느냐? 지금도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하면 성막을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모양이 어떤지, 재료가 무엇인지, 길이가 얼만큼인지 그냥 글로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막 전체에서 묘사가 안돼 있고 이름만 나와 있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성전 뜰에 있는 물두멍이에요. 이게 물두멍은 물두멍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전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모델로 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지을 때 성막 모델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으니까 어려움이 없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물두멍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기 상상과 자기의 과장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볼땐좀 엉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노수로 12마리의 소를 이렇게 밑받침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마리씩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도록 그등 위에 이렇게 세숫대야 같은 걸 얹어놓게 만드는 거.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벌써 둔탁하죠? 소 12마리 보면 징그럽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얼마나 크게 만들었냐 하면은 원래 물두멍이 뭡니까? 손 씻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크게 만든 게 노바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바다같이 커다랗게. 그냥 어른들 한 두세 명 들어가서 목욕을 할수 있을 정도로 커다랗게. 그게 넌센스죠.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야, 하나님께서 왜 성막에 관해서 나머지는 다 자세히 설명했으면서 물두멍 하나만은 설명하지 않았나? 만약에 자세한 설명이 없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예증을 들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봐라. 물두멍 설명 안 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엉뚱하게 만들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려 그러면 이 말씀에 자세히 설명된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읽겠다고 말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친절하고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순종의 마음을 배우고 또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의 유익을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막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입니다. 사람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45cm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규빗 그러면 길이가 45m. 그 다음에 50규빗 그러니까 높이는, 세로는 27.5m. 대충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정도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좀 작지요? 예, 그 정도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 번제단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그 너머에 물두멍이라 그랬죠. 손 씻는 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펜스, 직사각형 펜스 가운데 텐트가 하나 쳐져 있어요.
그 텐트의 3분의 1을 지성소라 그러고 텐트의 3분의 1을 성소라 그럽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이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순서는 지성소를 설명하고 그 다음 성소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뜰, 그 펜스 안에 있는 뜰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좀 반대의 개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을 통과해서 뜰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필 것은 뜰입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뜰이 나옵니다. 뜰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뜰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엉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왁자지껄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되기를 원하시고 뜰의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을 보십시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러면서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이 세마포 울타리를 친 그 직사각형의 성막의 펜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뜰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반 회중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중예배와 가장 비슷한 게 무엇이냐? 뜰의 예배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지 아십니까? 뜰에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 뜰에서 드리는 예배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소라든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 회중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회중들이 문 열고 처음으로 교회 문을 들고 들어와서 처음 접하는 것이 어디냐? 뜰이라는 거예요. 뜰. 뜰에는 엉성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뜰에는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뜰에는 잘 모르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뜰이라는 것입니다. 뜰의 분위기는 뭐냐? 시끌벅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린 성도들 가운데 뭐 상당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 어쩌다가 교회 온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워서 문 열고 들어와 봤더니 교회다.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타락된 모습으로 있다가 어쩌다가 힘들게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3시 예배니까 2시까지 자다가 그냥 바람 쐬라고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뜰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래 믿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뜰의 예배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온 처음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투성의 사람들, 죄인들, 그들이 모이는 장소, 그게 뜰이라는 거예요. 회중예배의 본질은 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 대개 성소 예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도의 거룩함은 당연한 거죠. 점점점 거룩해져야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을 보면 맨날 그래요. 그죠? 우리끼리만 거룩한 사람이래요. 우리끼리만 택함 받은 백성이래요. 우리끼리만 진짜래요, 진짜.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예배드리죠. 저 덕소 같은 데 가면 신앙촌이라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몇십 년 전부터 예배드리고 살아요. 그렇게 거룩하다 그러고 우리는 순결하다 그런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뭐가 나와요? 뭐가? 거룩함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간장과 이불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모여서 맨날 뭐 간장 만들어 팔고 그죠? 이불 만들어 팔고 나오는 게 뭐 있어요? 간장과 이불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게 성소입니까? 성소 비슷하네. 덕소하고 그죠? 여러분 잊지 말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그저 이렇게 뜰에 있다가 뜰에. 베드로가 그랬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도 놀래가지고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떠들었죠. 초막 셋을 짓겠대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거룩한 사람끼리 모여서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인들이 있는 곳,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에 나아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산중 종교가 아니라 민중 종교라 그러잖아요. 죄인들 속에 있고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특별한 곳으로, 예외적인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그냥 홀로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굉장히 좋은 형제입니다. 믿음도 좋고 뭐 성품도 좋고 뭐 하나도 그 책 잡을 것이 없는 그런 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는 DTS 모임에 갔어요. 그 DTS 모임은 유명한 모임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변화를 주고 성장을 주는 그런 모임입니다. 저도 제 작년에 저 텍사스에 있는 타일러라는 그 캠프에 가가지고 그 DTS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들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프로그램도 좋고 정말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영향을 주는 모임입니다. DTS 너무 좋아요. 그 형제가 왜 좋다 그러는지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그 DTS가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번에 만났더니 한 번 더 했대요. 두 번 했대요, 두 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 형제가 영어가 딸려가지고 못 알아들어서 한 번 더 한 거 아닐까. 그래, 뭐 두 번을 할 만하지. 그러다 한참 있다 만나보니까 그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저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했대. 세 번 했대, 세 번. 세 번 한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세 번 했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자기 세 번 했대요.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후에 꿈이 뭐냐 그러니 뭐냐 그랬더니 네 번째 DTS에 가는 거래요. 정신 나가는 겁니다. 정신 나가네. 잘 보죠. DTS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죠? 한 번 뭐 잘 못 알아두면 두 번까지는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그게 자기의 정소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DTS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고 무장됐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뜰로 내려와야 돼요. 뜰로 내려와서 많은 죄인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넘어진 사람들과 함께 뜰의 예배를 드려야죠. 뜰의 예배. 그게 성도에 마땅한 바인데 그거를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맨날 우리들 놓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뭐 개구장이들이 많으니까 예배 제대로 안 드렸던가 봐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 이 어린이들 성전 뜰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죄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우리는 성전 뜰만 밟고 가는구나. 아무리 봐도 우리는 성소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맨날 떠들기만 했으니까. 그죠? 이 선생님은 성소까지 가고 저 목사님은 지성소까지 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성전 뜰만. 그죠? 성전 뜰만. 맨날 거기서 공차게 했거든요. 성전 뜰만.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도 성전 뜰을 벗어날 수는 없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전 뜰을 무시하는 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더라니까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성전 뜰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뜰에서. 성전 뜰에서 드리는 게 본질적인 예배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성소는 몇 명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 제사장 몇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소고 지성소라고 생각해서 거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모순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회중 예배는 뜰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문턱을 낮추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 새교회 아닙니까? 홍대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뜰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이 홍대 앞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쉽게 들어와서 그죠? 이 홍대 새교회라는 뜰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넘어졌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거기서 방향을 제시받고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떠나갈 수 있는 곳. 성전 뜰, 그죠? 성막 뜰, 뜰이 존재하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뜰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 27장 1절 보십시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정사각형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뭐죠? 번제는 거기에 제물을 바쳐서 태워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짐승을 갖고 와서 본인이 직접 짐승을 잡는 겁니다. 누가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짐승을 들고 와서 양이나 소나 뭐 염소 들고 와서 자기가 직접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 피가 막 흘러나오겠죠. 그리고 다리, 양다리, 뭐 뒷다리까지 그 각을 뜹니다. 그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게 뭐죠? 이 짐승이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는 것이고 내가 찔려야 될 칼을 대신 찔림 맞는 거고 내가 잘라나가야 될 앞다리 뒷다리가 대신 잘려나가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짐승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가 뭐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본인의 느낌이 어떤 거였어요? 굉장히 비통하겠죠. 또 두렵겠죠. 이렇게 죽어야 될 모습이 내 모습인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번제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나를 태우는 거고 나를 죽이는 거고 나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감 잡으셨죠?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성전 뜰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발견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고 내가 찔려야 될 창을 예수님이 대신 찔림 당하셨고 내가 잘려야 되고 내가 고통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고통당하셨다. 벌써 이 번제단에서 메시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문턱을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러잖아요. 붙들겠다고. 이 십자가 붙들겠다라는 그 뉘앙스가 뭐하고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제단은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됐다 그랬죠. 그리고 네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뿔. 그래서 그 제단의 뿔은요 아무리 범죄한 사람이나 할지라도 뛰쳐가가지고 제단의 뿔을 쥐고 있으면은 잡아가지 못하고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단에 있는 뿔을 붙든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서 요압 같은 사람도 도망쳐서 제단 뿔을 붙들고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면, 험한 십자가 붙들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과 동의어가 뭐냐? 제단 뿔이에요. 뿔 붙든다. 무슨 뿔을 붙들어요? 제단 뿔을 붙든다. 뿔 붙든다가 뭐예요? 십자가 붙든다. 그게 거의 같은 뉘앙스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뿔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난 뭐 그 실수, 어떤 면 에피소드가 많이 있죠. 그 27장 2절을 보십시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이 뿔이 있죠. 제단에 뿔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모음은 문맥에 따라서 맞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어 자음 순서로 볼 때 뿔이라는 단어가 케렌입니다. 케렌. 케렌이라는 단어고 광채, 빛이라는 단어, 광채라는 단어는 카렌이에요. 케렌이라는 뿔로 읽어야 되는 단어가 있고 카렌이라고 읽어야 되는 광채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걸 또 번역을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영광 가운데 변화가 됐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대요. 나중에 수건으로 가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대요. 이 광채라는 단어가 뭐예요? 카렌이에요. 카렌. 그런데 과거에 라틴어 번역본 가운데 불가타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불가타라는 라틴어 번역본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카렌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광채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거를 케렌으로 번역했어요. 뿔이라고 번역해요. 뿔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돼버립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온 다음에 얼굴에 뿔이 났느니라. 뭐 이렇게 났던가. 뿔이 났느니라. 우리는 홍대 앞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술적인 좀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모세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없어도 있다고 하십시오. 예. 미켈란젤의 모세 그림을 보면은 그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있어요. 이렇게 십계명 판 들고 내려온 모세. 근데 모세의 이마에 뿔이 있어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뭐야 이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여러분 설명해 줘야죠. 히브리 단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다. 문맥에 따라서 케렌이라고 읽으면 뿔이 되고 카렌이라고 읽으면 광채가 되는데 라틴어 번역을 하던 불가타 번역하던 사람들이 실수로 광채라고 번역돼야 될 카렌을 케렌으로 번역했다. 뿔이라고 번역했다. 근데 그 불가타 성경을 누가 읽었어요? 미켈란젤로가 읽고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모세의 얼굴에다가 뿔을 갖다 붙였더라. 그러면 정확히 이해가 되죠. 그만큼 뿔이 중요했다는 거야. 뿔이. 케렌. 그죠? 케렌 할 때 모세 얼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번제단 생각이다. 번제단. 번제단에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도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험한 십자가 내가 붙들겠네. 붙들겠네. 그 안에 이 녹아져 있는 그 뉘앙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제단 뿔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것이야. 살 길이 바로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나아가야 될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그 자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뜰에서 예배드려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래서 초신자들과 또 불신자들과 또 엉성한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우리 축복이 마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뜰 지망을 한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성소라고 했죠. 텐트가 있다 그랬죠. 그 성소 문 열고 들어가면 성소 3분의 2가 성소예요. 성소에는 북쪽, 이게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그 떡상의 의미가 뭐냐?
오늘 25장 23절 보십시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두 규빗이니까 90cm겠죠. 너비는 한 규빗 45cm,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떡상은 크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그맣게 성경책 있는 밥상 있죠. 예, 그 정도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가 되는 크지 않은 상입니다. 떡상에 떡상. 떡을 6개씩 두 줄로 놨어요. 12지파를 뭐 상징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떡이 두 줄로 12개가 쫙 놓여 있어요. 그게 떡상이에요. 떡상. 그리고 남쪽에는 등잔이 있는데 등잔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양쪽으로 3개가 있어요.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초를 몇 개 꽂을 수 있어요? 가운데 하나, 오른쪽 3개, 왼쪽 3개. 7개의 초를 꽂을 수 있습니다. 7 금초대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바로 초대가 7개 꽂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 있고 날개 3개. 그러니까 남쪽에 그런 등대가 있었다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장 31절 보십시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성소에 있는 이 떡상과 등잔이 의미하는 내용이 뭐냐? 떡상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등잔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더 깊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떡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떡상은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말씀을 먹는 삶,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성도를 보면 어떤 여자분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아침에 일찍 미장원을 갔다 왔는지 그 웨이브가 참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우아한 분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나누는데 얼굴에 슬픔과 고뇌가 가득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남모르는 굉장히 깊은 죄책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고민 속에서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깊은 외로움이 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눈물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삶에 우리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뜰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변화가 되느냐? 이 말씀 듣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목회는 두 가지 목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이는 목회가 있고요. 들들 볶는 목회가 있어요. 들들 볶는 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여전사님들 많이 채용해가지고 맨날 전화 걸죠.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 뭐 안 했냐 안 했냐 들들들들 볼까요? 엄마 잔소리 같이. 그래야 교회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요 들들 볶아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이면 변화가 됩니다. 확실해요. 우리 이 땅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짐이 있습니까? 짐이 있지 않아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그런 목회라는 때가 있어요. 그 잘못된 거죠. 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짐이 많잖아요.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게 목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제일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짐이죠. 죄로 인해서 짓는 짐이 얼마나 큰 짐입니까? 그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씻겨준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죄짐부터 가볍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 많은 남자분들 어마어마한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처자식 먹여 살린다는 거 말같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수모 당해야 되고 어려움 당해야 되고 혼자만 고민을 다 안고 가야 되잖아요. 대화도 못하고 상담도 못하고 그런 많은 짐이 있어요. 그런 짐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게 맡기라고. 내게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 그래서 이 목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와가지고 짐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라 그럴 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그 결정을 내립니까? 그럴 수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결정해 주셔요. 이거다 하고 확신을 주신다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정서적인 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아픔 저런 아픔들. 정말 우리 성도를 만나면 다 짐이에요. 짐. 짐으로 무거워서 다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다고 나오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할 정도로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짐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예배 다 드리고 떠나갈 때의 모습이 달라져요. 몸이 가벼워서 갑니다. 그게 목회예요. 말씀이 우리를 가볍게 만든다고요.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성도 계십니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가볍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배드릴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안고 오지 않습니까? 온갖 상처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다 또 상처를 더 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교회가 상처를 더 줘요. 정죄하고 상처 주고 못 살게 굴어요.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서 정죄감 때문에 못 살고 왔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꾸만 물어봐요. 이 얘기 저 얘기 묻고. 그거 생각도 하기 싫은데. 좀 정죄 없는 교제 그런 게 불가능한가요? 꼭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냥 품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품잖아요. 많은 세리와 창기들 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이 잔치할 수 있잖아요. 그들과 잔치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가볍게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상처를 폭로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매주고 치유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특별히 예배 시간은 말씀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뭐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됐어요? 돌아와서 아버지의 용서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용서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의 말씀 시간이라고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보니까 이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가치가 없어. 죽었어. 아버지는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너 살았어. 살아났느니라. 자기는 잃은 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잃긴 뭐 잃어. 너는 얻은 자야. 탕자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남들에게 짐만 되고 부담만 주는 존재야.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는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야. 이 음성을 듣는 게 예배 시간이라고요. 이 듣는 게 말씀의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눌려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잉여라고 생각. 잉여. 그지? 사회의 잉여야. 나는 뭐 쓸데가 없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몰라. 나는 잃어버린 자야. 나는 낙오자야. 나는 누구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해. 나는 짐받게 되지 못해. 누가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아니라고. 너는 살아있는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내 아들이라고. 너는 잃어버리지 않았어. 다시 얻은 자라고. 그치? 너는 가치 있다고. 왜 네가 부담이 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데. 내가 얼마나 즐거워하는데.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 음성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 깨지고 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있죠.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뭐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치이고 이것저것에서 깨진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소망이 있죠. 메시아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며? 그가 오시면.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뭐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그가 오시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그만 오시면 돼요. 그게 내 해결책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가 오시면, 그가 오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가 오시면 그 소망이 있지 않아요? 답답해하죠. 목마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너의 해답이라고. 너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존재라고. 그분 만나야 돼. 그분. 말씀을 통해서 그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떡상입니다. 떡상. 떡상 마련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 24기 어떤 자매입니다. 수년 동안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의 자매였어요. 결혼한 자매입니다. 남편이 참 좋은 형제입니다.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굉장히 잘 케어링해주고 돌봐줬던 그런 형제입니다. 참 좋은 부부예요. 멋진 부부인데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지난 수요일날 그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풍성히 거둔다.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풍성히 거둔다. 뭐 그런 말씀을 들었대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는 중에 모르는 얘기도 아니래요. 남편이 맨날 해주던 얘기였대요. 마음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래요. 확신이 오면서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졌는데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렸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 밝은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온 가족이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해요? 들들 복는 목회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새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회,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의 떡상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애 난 다음에 한 뭐 4, 5개월 됐나요? 그런 애한테 물어봅니다. 몇 킬로입니까? 그러면 8킬로입니다. 몇 킬로입니까? 그러면 10킬로입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이 먹는 걸 보니까요. 몸무게는 8킬로인데 하루에 먹는 양이 1킬로씩 먹어요. 아니 10kg인데 뭐 1.5kg씩 먹어요. 어떻게 10분의 1, 뭐 10분의 8분의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아, 여러분 몸무게 80kg 되는 형제가 하루에 8kg씩 먹나요? 찬양 인도하는 형제 빼놓고는 그렇게 먹는 사람 없죠. 그죠? 되게 안 먹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어린 아이들, 이 갓난아기들은요 진짜 몸무게에 비해서 무지무지하게 먹어요. 무지무지하게 먹으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럼 이게 손가락 한마디씩만큼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떤 애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요 그냥 이렇게 한 뼘씩 커지는, 한 뼘씩 어마어마하게 자라잖아요. 왜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 말씀의 떡상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저 먹는 게 풍성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변화받고 새 힘을 얻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저는 목사로서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홍대세계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떡상이 풍성한 교회, 많은 말씀을 성도들이 많이 먹으면요 부쩍부쩍하는 성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들으면 살아납니다. 떡상이 풍성한 교회예요. 지금 우리 홍대서 교회가 이런 떡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된, 축복이 많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남쪽에 뭐가 있다고요? 등잔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다는 거예요. 등대는 기도라 그랬죠. 일곱 금촛대라고 표현합니다. 성막은 텐트인데 그 안에 창이 없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캄캄하겠죠. 뭐 낮에도 캄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 빛은 남쪽에 있는 등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등대 무슨 얘기예요? 어두움도 빛을 비추면은 밝아진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지금도 내 내면이 어두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참 어둡다. 우리 가정에 갔더니 우리 가정이 참 어둡다. 심지어 교회도 어두울 수 있죠. 교회 분위기 어두운 교회 있어요. 참 어둡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요 국가도 어두워요. 이렇게 어두운 나라가 있어요. 왜 그렇죠? 기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라는 등불을 켜면은 어두운 것도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자꾸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이에요. 계속 어둠이 나를 지배해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종이 되면 밝아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둡고 깨진다 할 때 새벽기도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일주일 이주일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내면이 아주 밝아진 모습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그죠?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왜? 기도는 밝음이기 때문에 밝아집니다. 우리 가정이 어둡다고 답답해하는 사람 있죠.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사람 있죠. 우리 집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요. 여러분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분위기가 밝아져요. 부부가 밝아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밝아지고 이전까지 얼굴을 붉히던 그 어두움의 분위기에서 이제는 웃음과 화목함이 피어나오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를 가보면 분위기가 무거워요. 이상해요. 그래서 설교하기도 힘들고 딱 가보면 느낌이 옵니다. 근데 기도가 흘러넘치는 교회를 가보면 일단 밝다니까요. 굉장히 밝아요. 뭐 형광등이 밝아서 밝은 게 아닙니다. 분위기 자체가 밝아요. 정전이 돼도 밝아요. 이해가 돼요? 정전이 돼도 웃음소리가 터져나와요. 재밌다고 끼득끼득하면서. 그거에 바로 영적 분위기가 밝아지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편견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일본 동경 이런 데 가면 참 이게 어둡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뭐 제가 혼자 느끼는 건지 참 눌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선교 열심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 분위기가 밝아져요. 그죠? 선교 현장 갔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선교할 때 마지막에 올 때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오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성도 전체가 다 밝아져 있어요. 국가도 어두워질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국가의 분위기도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분위기를 밝게 하고 전체의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성소라는 건 뭐예요? 원래 지성소는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25장 22절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그런데 기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휘장으로 가려진 성소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간접적이라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간접적인 기도, 빛이라도 지성소를 비치지 못하는 간접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깨져버렸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휘장을 갈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는 지성소를 향해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소 기도가 아니에요. 지성소 기도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전까지는 성소에서만 흐릿하게 비쳤던 기도였는데,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드린 기도였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내 의로도 안 되고 다른 걸로도 안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런 의미에서 종교다원주의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해버리죠. 무슨 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열어놨어요? 예수님이 열어놨다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거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찬양하는 거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의 백성들이 더 강력한 건 기도가 훨씬 더 강력했다는,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NIV 영어 성경 보니까 Grace to help us, 우리를 돕는 은혜가 있대요. Grace to help us, 우리를 돕는 은혜가 있대요. 어느 때? In our time of need, 우리의 필요의 때예요. In our time of need, 우리의 필요의 때. 우리 얼마나 필요가 많이 합니까? 우리 부족한 종들이잖아요. 무능한 종들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투석이죠. 힘이 없죠. 우리가 무능하잖아요. In our time of need, 우리에게 need가 필요한 그때에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종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지성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이 주시는 메시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성소 예배 생각합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뜰에서 드리는 겁니다. 뜰에서. 어정쩡한 사람들, 어수선한 사람들,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 지저분한 사람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거기서 드리는 예배예요. 거기서 번지단에 있는 십자가 붙들고 뿔 붙들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리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치유가 나타납니다. 성장이 나타납니다. 회복이 나타납니다.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상처가 아물기 시작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떡상이 풍성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빛이라 그랬죠. 어두운 가운데 기도하면 빛이 드러납니다.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휘장을 넘어서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뢸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놓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홍대 앞에 많은 순수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홍대 세교회가 그들에게
뜰을 제공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홍대서 교회가 뜰의 예배가 가능하고 뜰의 예배가 풍성해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말씀의 떡이 풍성한, 그래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치유함을 받고 상처가 치유함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